홍동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 하동군 청안면에 와 있습니다. 예, 이곳은 청계사라는 사찰입니다. 저도 이곳에 한 10년 넘게 전에 와보고 오늘 처음 와봤는데요. 예, 많이 변했습니다. 예, 이곳 청안면에는 유명한 호수가 하나 있는데요. 그 하동호입니다. 하동호. 예, 이곳이 바로 청계사라는 절이고요. 이 청계사에서 밑을 앞 전망을 이렇게 보시면은 예, 하동호를 조망할 수가 있습니다. 예, 실제로 이곳에 와서 보시면은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하동호를 보는 즐거움이 큽니다. 예, 바로 저기가 하동호인데요. 이 청계사에서 하동호를 바로 볼 수가 있고, 저는 이 풍수라든가 뭐 지가는 아니지만은 이 청계사라는 절이 위치해 있는 이곳이 바로 뒤쪽으로는 문수봉이라는 산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, 예, 앞쪽으로는 하동호라는 호수가 있는 걸로 봐서, 예, 뭐 전형적인 배산 임수의 명당자리가 아닐까, 예,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 청계사라는 절이 갖고 있는 자연적인 입지 조건이 정말 좋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. 사실 제가 2010년경에 여기에 와봤는데요. 그때 당시에도 뭐 이런 건물이라든가 예, 그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정리가 잘 안 돼 있었는데 예, 얼마나 많은 그 수고를 들여서 이렇게 건설한 절이 되었는지 예.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. 사실 2004년 전쯤에 이곳에 들어왔을 때 여기는 다 산이었습니다. 무슨 건물 하나도 없었고요. 아무것도 없는 그냥 야산이었는데 이 야산을 깎고 예, 길을 내고 나무를 심고 예, 그렇게 해서 또 불사도 하고 예, 지금 보시는 이 근사한 청계사가 탄생한 것입니다. 이 하동에 오셔 가지고 이 청계사를 방문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예,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예, 꼭 이 청계사를 방문해 보시고 예, 하동호수 청계사에서 바라보는 하동호수를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 청계사에서 머물 수도 있고요. 예, 그 제가 듣기로는 이 숙박도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. 예, 정말 이 그 정원도 그렇고 잘 가꿔 놓으셨네요. 10년 전에 제가 여기 왔을 때는 좀 그 황량하다라는 느낌마저 이렇게 받았는데 예, 오늘 와 보니까 그 10년이라는 세월, 예,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예, 이 진념 어린
그 수거로 너무나 이렇게 많이 변했습니다. 여기도 예전에는 이 요사채가 건물이 아니고 이 대나무 같은 거를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예,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또그 숙식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는데 예, 건물을 새로 짓고 예, 정말 좋아졌습니다. 뭐, 절에 다니시는 분이나, 예, 절에 다니지 않는 분이나, 뭐, 이런, 아름다운 그 사찰, 또, 하동호를 바라보는 즐거움, 이 꽃들과 함께하는 산사여행, 뭐 이런 것을 싫어할 그런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. 특히 이 청계사의 그큰 즐거움이라고 한다면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이 제일 위쪽 그 작은 그 건물, 예, 문수전이라는 그 건물이 있는데요. 지금 문수전으로 올라가는 돌계단입니다. 예, 돌계단을 통해서 조금 올라가면은 이 문수전이라는 곳이 나오는데요. 예, 청계사에서 또한 가지 큰 즐거움이라면은 이 문수전에서 바라보는 하동호수의 모습, 예, 또 이 청계사의 그 정원을 비롯한 모든 주변의 풍경이 아닐까. 예, 정말 그럴 정도로 이 문수전에서 바라보는 이 전경은 예, 감탄사를 유발할 수 없게 만들고도 남습니다. 특히 청계사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아름다운 나무와 꽃과 더불어서 이 소나무들이 이 청계사 주변에 예, 상당히 멋있는 소나무들이 많습니다. 예, 이런 소나무 곳곳에 이제 오래된 그 소나무를 비롯해서 예, 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요. 이 문수전에서 바라보는 하동호수의 모습입니다. 예, 아래서 바라보는 것하고 또 다른 느낌입니다. 구독자 여러분, 시청자 여러분, 하동에 오시거든, 예, 뭐 하계면, 그 악양면, 뭐 유명한 그런 명소들도 둘러보시고. 또이 청암에 있는 청계사를 꼭 기억하시고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. 예, 탁월한 선택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. 하동에 상당히 이뭐 명소 같은 게 많이 있는데요. 특히 이제 그 봄에는 뭐 하계의 십리벚꽃길 같은 것도 유명하죠. 또 악양의 토지의 배경이 됐던 뭐 채참판댁도 있고요. 또 섬진강뜰 말로 이렇게 다할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또 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. 예, 여기 청계사가 있는 주변에도 청학동도 있고요. 예, 하동호수도 있고, 여러분들, 이 봄에는 하동으로 오셔야 됩니다. 하동은 색깔로 치면은 초록색입니다. 예, 한국의 알프스. 예, 하동으로 많이들 놀러 오시고, 하동에 놀러 오시거든. 예, 하계도 들렸다가, 악양도 들렸다가, 또 다른 곳도 많이 들리고, 특히, 저기, 청계사. 예, 이 청계사를 반드시 여러분들 들리셔야 인생에 후회가 없습니다.
예, 그 정도로 이 청계사가 갖는 자연적인 아름다움, 예, 여러분들이 감탄하실 것입니다. 예, 고맙습니다.